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이상민 장관은 즉시 직무로 복귀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김상민 기자와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환 변호사 연결해서 현재 결정 내용 자세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상민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조금 전 헌재는 재판관 9대 0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파면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167일 만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김진환 변호사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변호사님,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먼저 네. 기각 결정 이후 배경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탄핵 심판이란 공직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부터 공동체와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입니다. 예. 헌법 65조에는 공직자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결정은 탄핵 심판을 기각한다라고 예. 했는데 그것은 피청구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록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법 사유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탄핵을 인용할 만큼 즉 파면할 만큼 예. 중대한 위법 사유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탄핵 소추로 사실 거론됐던 것들이 네. 뭐 법 위반 사항이 헌법부터 국가 공무원법, 재난안전법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보면 되는가요? 네, 가장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는 예. 재난안전법상의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 재난안전법상에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설치해야 되는 기구로서 중대본과 중수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전체적으로 여러 부처 간의 대응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어떤 책임기구입니다. 예. 중수본은 직접 사태를 수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날 새벽에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설치했지만 중수본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투어졌는데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법정 의견은 비록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자체로 위법한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현저히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경우에만 그것이 파면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당시의 상황 새벽에 중대본을 설치할 때 그 상황은 아직 사태의 규모나 그리고 또 피해 정도에 관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서 중수본을 설치하기에 미흡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을 단계이고 그 다음 날에는 이미 희생자들의 피해가 이미 모두 발생하고 종료된 상황이라서 그 이후에는 중수본을 설치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예.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면을 하려면 설령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중대해야 된다. 이게 종전의 헌재에 판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보았습니다. 헌법에는 법률과 헌법 위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아주 경미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탄핵을 하는 것보다 탄핵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헌법 질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국가사회, 국가의 공동체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를 아주 경미한 법 위반까지 탄핵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래서 탄핵한 결과와 법 위반의 정도를 형량을 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판례를 이미 판시에 놓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 사태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 비록 대통령은 아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주무장관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중대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것이 역시 중대한 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라고 법정의 의견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와 같은 어떤 공익상의 다른 형량할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파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할 때는 파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 파급 효과를 항상 비교를 이제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것은 말 그대로 법정 의견. 어쨌든 만장일치로 파면할 이유는 없다고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별개의 의견이라고 해서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뭐 정정미 재판관도 별개 의견을 냈던데 이 별개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별개 의견이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때 별개 의견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 의견과 같다. 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이유는 우린 그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별개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결정은 전원 일치의 기각 결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홉 분 재판관 모두 다 결론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파면할 이유는 없다. 파면할 이유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예. 하지만 이 세 분 별개 의견은 보다 법 피청구인 행안부 장관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그랬죠?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은 긴급한 연락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만 계속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응대만 하고 있으면서 이 중대한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은 게 얼마 되지 않은 바로 우리의 아픈 기억인데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의 장관이 그와 같은 새로운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고 그 대응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조절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여러 면에서 미흡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다 해서 국가 공무원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을 했군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탄핵 사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별개 의견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에 있어서는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파면에 동의하지 않는다였지만 감론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는 점 변호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진아 변호사님 모시고 선고 결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